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단진의 그린하우스입니다. 지금 6월 초라서 수국들이 이제 모두 꽃이 맺고 이래 있어요. 제가 이거 수국을 삽목을 많이 했잖아요. 이제 모두 꽃이 맺었어요. 이렇게 이제 많이 필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거는 장미수국. 제가 장미수국은 한 송이 올라온 거 제가 구입해서 키웠는데 요거 두 포트를 만들었어요. 화분 두 개를 만들었어요. 요렇게. 그래서 요것도 맺고 있고 여기도 지금 이제 장미수국 요렇게 좀 피고 있어요. 이렇게 꽃도 좀 많이 맺었네요. 워낙 마당에서 키우니까 물마름이 심해가지고 제가 여기 모두 밑에 받침대를 해 두었어요. 너무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얘는 이름을 몰라요. 제가 여러 가지 세종나에서 삽수를 받아가지고 지금 키우는 중이잖아요. 이제 꽃이 피어봐야지 이름도 이름표를 적을 것 같아요. 지금 이름 모르는 게 거의 90%입니다. 이렇게 꽃이 지금 맺고 있어요. 근데 얘도 장미수국인가? 그건 모르겠네. 이름을 몰랐어. 지금 궁금합니다. 꽃은 전부 맺고 있는데. 꽃향기 거기님한테 카페 거기서 나는 받았는 건데 거기서도 한 열 품목 정도 나는 받고 그런데 이름은 전부 몰라요. 삽수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전부 꽃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국이 많이 맺어가지고 제가 여기 나무 밑에 수국이 모두 있었는 거를 전부 꺼내었어요. 이쪽으로 빗보라고 이쪽으로 모두 꺼내었어요. 이제 꽃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얘들은 아직 꽃을 안 맺고 있는데 깻잎 수국인데 얘들은 이제 모두 꽃이 많이 맺었죠. 이제 수국의 계절이 다가온 것 같아요. 여기도 꽃을 많이 맺었습니다. 그래도 이름은 몰라요. 요거는 그 모텔 하시는 분 그 지인한테 얻었는데 삽수를 얻었어요. 근데 요게 요렇게 피었는데 이름을 모르겠어요. 얘도 너무 이뻐요. 수국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요거는 유튜브 하시는 분한테 이벤트 되어가지고 삽수를 4개 받았는데 요거는 해피댄스예요. 색감이 너무 선명하죠. 진짜 예뻐요. 어떻게 이렇게 예쁠 수가 있을까요? 요거는 산수국입니다. 산수국. 제가 산수국도 조그만한 거 아주 어린 거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여기 보세요. 여기도 산수국입니다. 두 포트, 세 포트 만들었어요. 그래서 꽃이 이렇게 피고 있답니다. 지금 산수국 여기도 있고 그리고 얘는 이름이 뭘까요? 얘도 꽃향기님 한종나에서 삽수 받았는데 얘도 장미수국 같죠? 실제로 보는 것보다 이 화면에가 훨씬 색상이 좀 진하게 나오네요. 근데 꽃은 많이 맺었죠? 산수국은 아닌 것 같고 장미수국 종류인가 봐요. 제가 삽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름은 모릅니다. 여기도 매제가 있고 이 수국들이 다 피면 정말 기대됩니다. 이렇게 꽃이 맺어가지고 군데군데 이렇게 꽃이 펴가 있어요. 수국들이 이것도 무슨 수국인지 진짜 이름은 모르지만 엄청 기대됩니다. 어떤 색이 필지 물마름이 심해가지고 낮에 아무리 물을 주어도 이렇게 모두 좀 시들합니다. 꽃은 엄청 많이 맺어 있죠. 요거는 샤룸 프린세스인데 요것도 나눔 받아가지고 지금 꽃이
이렇게 소복하게 맺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